나챗 2분의 1 사이즈입니다. 크니픽스 전륜 소켓렌치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켓렌치는 사용 규격과 외형 규격을 저희 공구물 상세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으며, 이 뒤쪽에는 사각부가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물론 헤드 소켓도 예외는 아닙니다. 요거는 사이즈는 2분의 1자 이렇게. 헤드 소켓은 5mm, 6mm, 8mm 사이즈가 나오고요. 핸드 소켓, 전륜 소켓은 10mm부터 27mm까지 규격별로 있습니다. 단지 이 사각부가 2분의 1 사이즈. 요 꼽혀주는 사이즈가 2분의 1입니다. 그리고 8분의 3 규격 렌즈도 따로 있습니다. 다만 2분의 1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물론 좀 깊고 작업해야 될 때는 연결 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. 요 사각부가 2분의 1, 꽂혀주는 사각부도 2분의 1입니다. 이렇게 꽂아주시고 딱 꽂고, 이 사각 렌즈도 이렇게 나체 렌즈입니다. 하게 됩니다. 이 전련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죠? 자, 이렇게 연결하고, 단지 방향 전환할 때 이거는 한쪽 방면만 돌아갑니다. 이렇게. 자, 이게 반대로 라쳇 렌치를 작업해야 될때 빼내서 반대 방향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. 풀 때와 조일 때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른 일반 렌치는 좌우 레바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있지만, 이 전륜 렌치는 좌우 레바가 없습니다. 다만 이 속에 아답터 홀더를 빼주시고 뒤집어서 다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헤드박스 이렇게 끼워주시고,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. 이 크니픽스 제품은 독일에서 직수입된 제품입니다. 아마 전륜 공구가 앞으로 공구몰닷컴에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